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반갑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차차 나아지겠지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디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 그거를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멘터리 살고 마치고 이렇게 길지않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음, 막상 해보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가 3일 정도 동안 사연을 받았는데 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는데 되게 부담감? 같은 걸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엄청 전설적인 사연을 보내려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스몰토크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간단한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들, 잔잔한 이야기들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준비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연 중에 하나 되게 무거운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그런 걸왜 나한테 사연을 보내? 그 죄송합니다만은 장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고고를 패스하고 사연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가벼운 얘기들을 진행하는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닉네임 아이언클레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부터 잘때 유튜브 게임 영상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큰 소리 잘안 내고 잔잔한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 영상을 틀어놓는데요. 지금은 딱 적절한 목소리를 가진 유튜버를 찾아서 <laughs> 주로 그분 영상을 틀어놓고 잡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어? 이제 영상이 또 틀어놓을 영상이 들었구만. 음. 그런데, 그 유튜버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말수가 너무 적다는 것. <laughs> 영상을 보기보다는 들으면서 잤는데 목소리가 너무 드문드문 들려서 아쉽더군요. 딱히 대체제를 찾지 못해서 아쉬운 대로 그냥 틀어놓고 자는데, 말좀 많이 해줘, 가로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님들. 내가 여,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아니 20승천이 너무 어렵거든 <laughs> 아니 게임 집중 안 하면은 게임 속만 집중 안 하면 바로 죽는 게임이라서 말을 못하지 아 솔직히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말 못하는 거임 아 이거 조금만 핵 가다 가면은, 답이 없다 죽는다. 아니, 평소에 간단한 게임 할 때는, 말 많이 하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말이 없진 않은데, 내, 내 방송이. 아니, 승천 20이 너무 어려서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잖아. 지금 라디오 방송처럼 조금 더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링피트가 어떻게 간다네요? 그거 숨차서 말도 못해. 엄청 어려워. 아무튼 평소에도 그 슬더스 할때 질문이나 이런 거 대답을 잘 못하는데 게임이 어려워서 그래. 야 아, 넣어버려. 기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구하셨는데 뭐 이걸 익명으로 안녕하십니까 중과로 교수님 저는 점탑을 오른지 715시간 정도 된 슬리니입니다. 거짓말치지 마. 슬리니가 무슨 715시간을 해? 여애 때와 같이 교수님이 등반하시는 것처럼. 20승천을, 아사, 디와 순으로 심장클 하면 다음 캐릭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섬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아이언클레드, 사일런트로 심장 허접색을 만들고, 디펙트 차례가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700시간 슬림이지만 업적작도 다 했고, 20승천에서도 모든 캐릭터를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플레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디펙트로 도저히, 20승천 심장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 다음날도. 날도, 다음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트레이를 했는지 세어보니 104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D. 저도 20, 승천 심장클 할 때는 천 시간을 넘어서죠. 나도 그때한 70연패 정도 한것 같아.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그렇게 연패하고 나서 클리어했던 게 헬로월드 내결지 역시 헬로월드. 그래서 더 이상 못해 먹겠어서 마쳐를 플레이했습니다. 네 번째 드라이반에 심장 허접색을 만들었습니다. 디펙트를 어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가르쳐 주세요. 흑흑.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좋은 방법이지. 중튜브 디펙트 영상 다시 보셈. 가서 유튜브 광고 비버로 셈 헬로 월드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아니면은, 냉기밀집? 아무튼 이 게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도움이 돼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몇분 만에 풀어, 내가. 아무튼, 2 0승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중튜브 디펙트는 고래밥에서 세머항 먹던데요 그 정도 못하십니까? 이분이 백사 연패 하실 동안 그런 비슷한 기회라도 있었겠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천장 천장 칠 때까지 천장 없는 가자 게임 슬레이 더 스파이어 천장도 없어. 음 가짜 게임인데. 기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홍진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사회생활 시작한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드는 뉴비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처음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회사 들어갔을 때 만의인, 많은... 그냥 모든 게다 힘들더라고요. 실적으로 위해서 조이고 서비스직이라 민원인들한테 치면 멘탈이 나만 하질 않네요. 특히 이 일, 저 일, 이것저것 겹칠 때 뇌정지가 와버려서요. 혹시 여러 일을 동시간 에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시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글쎄요. 저는, 저는 그냥 제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를 동시간 때 수행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서비스직 하신다고 하네요 눈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멀티태스킹 하는 것보다 하나씩 동시에 하는 게 되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보통 안 되죠 제가 요즘에 스펠 런키 2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몬스터가 어디 나올지 쳐다보고 있으면 함정이 안 보여요. <laughs> 이거는 사실 뭐,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죠. 근데 가끔 멀티태스킹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거, 스타크래프트2 같은 거는 멀티태스킹 엄청 요구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하시고. 근데 이런 멀티태스킹 같은 게 쉽게 길러지는 것같진 않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서도 줄 많으면 감당 가능한 때까지만 받고 대기시키는 게 정석이라고 하니 그러죠. 사람이 이게 잘안 되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받으면 다 꼬인단 말이야.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딱히 좋은 방법이 없는 건가? 중요도 순으로 해서 하나씩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하나씩 못하는 일이니까 고민을 보내주셨을 텐데. 이런 거는 시키는 쪽이 잘못한 거 아닐까? 사실 회사에서 어제나 옳은 지시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일 배분을 좀 잘못했을 수 있어. 일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에 떠주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그런 부분들 그, 그나마 그 이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 방법이라기에는 해결책은 안될 것 같네요. 음, 그래도 짬이 차면 해결되지 않을까 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정말 힘들죠. 짬! 그리고 추가로 직장 스트레스 풀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중튜브 라디오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거지 중튜브입니다 바로 님입니다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방송에 제보를 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빨리 주제 좀더 보내세요. 아니, 사연 좀더 보내세요. 오늘 사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연 보내실 때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고 아, 스트레스 풀린다. 문해머시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트레스 풀린다. 역시 중뱅. 아 근데 자기 이야기한다고 해도 남들 못 알아먹는 얘기 그런 거는 안 되지. 아이고 조연 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자자자. 다음 라디오도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왔습니다. 고민 상담이에요. 라임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괄호시님. 저는 지방에서 집안을 뒹굴거리고 있는 대짱이입니다.원래는 대학교 수업을 들으러 편도 2시간 반을 통학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고통이 줄었어요.비대면 수업하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다리 무진장 아팠는데 그때도 비대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않았겠지? 그, 그래도 기왕 캠퍼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만 있는 건 좋은데 강아지 산책 말고는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생기더군요 체력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스무 시간 현왕이 가능했던 체력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게임을 해도 두 시간 이상 하지 못하겠네요 근손실 오셨네 강아지랑 더 놀아주면 되지 않을까? 강아지랑 막 강아지랑 막어막 이래 이래 하면은 체력이 늘지 않을까? 서로 이제 체력을 키우는 거지. 강아지를 돌봄으로써 사람의 체력이 크고 사람이 체력이 크니까 강아지랑 더 놀아줄 수 있는 거지. 강아지 체력 단련법. 개와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족 보행을 하는 건 어떨까요? 큰 손실없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긴 해야죠. 저도 요 며칠간 정신 머리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했는데 오늘 조금 했습니다. 내일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운동 계속 해야죠. 안 움직이면 체력 진짜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또 다른 점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집에 어떤 일이든 잘하는 가족이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은 제가 무언가를 까먹거나 잘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해야지면서도 일을 배우는 게 느려서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제 장점이었는데 아니게 되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도 되네요. 내년에 일할 때이두 단점이 혼재된 상태로 가야 한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는데 어...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보해주신 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쉽게 바뀌시진 않을 거라서. 근데 이게 직장 상사나 이러면은 좀 괜찮을 텐데, 하필 가족분이시면은. 요거는 확실히 정말 고민이 되시겠어요? 이런 거는 진짜 답이 없다 교수님이나 뭐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조금 참고 말면 되는데 한 집에 사는 분이 이러시면은 뭐 물론 드라마같이 얘기하면은 어,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을 너무 쓰지 않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거, 아마, 군대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초반에 할 때, 아마 이런 고민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룹원들보다 내가 훨씬 못하잖아. 근데 그 순간이 언제까지 나가진 않잖아요. 본인도 적응이 될 거고. 그... 그런 것들을, 음, 역시 마음을 다잡아야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지는 저도 잘, 이런 거를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이게 솔직히 진짜 힘든 거라서. 이게 심적으로 엄청 힘든 거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이런 거. 이게 약간 악순환이 있어.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면, 마음이 상해서 잘 되던 것도 안 돼. 점점 더안 되게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도 역시 조금 마음을 둔하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상처받지 않는 게 자기 자신한테 자꾸 몰아세우면은 나아지는 게 없죠 정신과 정신과는 이제 우울증 잘 가진다니 어떻게 되더라 3주였나? 3주나 4주 정도? 우울감이 지속된다. 이러면은, 정신과에도 가볼만 하죠. 근데 뭐 정신과는 잘 몰라서 조언을 못하겠네. 의사쌤이 조언을 더잘 해주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나는 약간 그런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내 못하는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 뭐 내가 못하겠다는데, 응? 어쩌라고 자르시든가. 약간 마이웨이 해야 돼. 옵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게임을 접어서 해결. 에이 접으면 접으면 안 되죠. 접으면 도망친 거잖아. 그냥 무시를 하세요. 이런 거는 조금 겪어보면서 나아지는 게 아닐까. 가족을 접을 순 없잖아요. 그건 그래. 이거는 좀, 그거야. 가족분께서 너무 하시는 게 맞아. 지레요 다음 사연. 페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이 스트레스 요인이면 진짜 힘든거죠 내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냥 뻔뻔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손을 놔버리면 안 되겠지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근데 결국에 마음 추스르는 게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나 아니야.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지. 사람 어디에도 자리 하나는 난다. 사람 어디 가도 자리 하나는 있어. 그그 그 세상에 응?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서 조금 응? 내가 저마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그 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응? 저놈 저거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 녀석 저거. 싶은 싶으... 어떤 친구들도 뭐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응? 잘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랑 비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지. 기래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때는 13년. 한창 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선동과 정치질로 떡 처지게 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평소와 같이 야자를 하다 놓느 날. 그러나 조금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LCK 결승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야자를 하기 싫어하며 몸부림치던 순간이었죠. 특히나 저희 학교는 이문계 고등학교로 무저 무려 야자를 11시 반까지 하는 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도련이반 친구 10명 정도가 개별 수행이란 명목으로 야자를 빼는 것이 아닙니까? 평소와 달리 넓게 느껴지는 교실 술렁이는 분위기, 팽팽해진 불만과 욕구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어떻게든 야자를 뺄수 없을까 고민하던 저는 어쩌면 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즉시 교무실로 달려가 선생님을 체크. 다혈기질 기질 있는 국어쌤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지만 나에겐 인자한 영어쌤사이코빌라는 컨셉충 지구과학쌤 셋이서 저녁은 외식하고 올까요 하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대로 발걸음을 돌린 저는 매점으로 가서 비어있는 밤마다 들러 칠판에 오늘, 오늘 야자 없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윽구이 걸본 우리 학우들 다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laughs>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페이커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이성을 속여 나갔지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웠습니다. 야야, 3반 다 갔어. 야야야야, 5반 다째다더라 조그만 바람소리도 우리 학우들의 몸이 달아올랐죠. 그리고 이윽고 석식시간이 끝날 즈음엔 남은 2학년은 단 4명 제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선생님들께는 제가 다 말했죠. 오늘 애들 다째고 없는데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LCK 결승도 보고, 다음날 단체로 벌써는 친구들도 구경을 한 것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선동과 정치주작의 추억이 떠올라 적어보았네요. 물론 제가 정치질 당해서 조카들 용돈으로 30만원 빠진 것 때문에 적은 건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역시. 롤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정치를 좀 배우셨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고등학교. 나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제 고등학교 에 있을 때도 저런 저런 허소문은 엄청 잘 퍼져서 막야 진짜 진짜? 어 갔어 가서, 가서 하면서. 가방 싸고, 막, 음. 그런, 그런 분위기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요즘에는 야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음. 아우, 나 야자 너무 싫어. 야자 선택? 아, 요즘에도 다 해요. 학교를 안 가는데. 요즘은 자율이에요. 나 야자할 때 그냥 잠만 잤는데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 시간에 게임을 더 했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커리어가 더 쌓였을 거 아니야. 천장 음? 야간 타율 학습. 그때 기, 그때 야자하고 게임했으면은 지금 커리어 쌓이는 건데. 타율학습 그리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실 이거 첫 번째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거 첫 번째 사연으로 읽으면 은 사람들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뺐거든요 왜냐면 양채로 읽어달래요 이거 했다가 라디오 첫 판부터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맨 뒤로 뺐음 읽지 말까? 해주냐구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연님들 저희 보내세요, 저희. 주제 적혀있죠? 다음 주제를 보고 보내면 되겠죠? 자, 사연입니다. 과로냥이로 읽어줘요. 커, 엽게, 깜찍하게, 사랑스럽게. 라고. 1년 정도 과로를 봐왔다냥. 점탑 대신자 김머시기가 과로를 보라고 하길래 과로를 봐버려서 과로에 입덕해버리고 말았다냥. 사실 평균 중튜브 시청자와는 다르게 과로 목소리를 듣고 잠들지는 않는다냥. 대신 메모장을 쓰고 있다냥. 야이 디 같은 놈아 세모 한각 안 보냐? 작물 정밀, 정말 정말 진미. 과로 방송마저 메모장을 키는 애가 안심하지만 내가 손수할 레벨이 아니라는 것과 반복적인 드립으로 인한 과로의 박침은서레기 게임에서 끝난다는 걸 알기에 쓰진 않는다냥 과로의 매력에 빠져버려 비공개 영상까지 찾아봐 조회수를 일로 맞춰주고 있다냥 과로의 다양한 몹쓸 드립이 너무 끌린다냥 아 저거 비공개 영상 같은 거 저거 재생목록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재용이가 이 방송을 보느라 인상을 못합니다 인상이 뭐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상이 뭔데요? <laughs> 자, 비록, 비록 시간이 안 맞아서 중튜부만 보고 있지만 늘 과로 좋아 과로 과로 좋아로 과로를 응원하고 있다냥 과로가 잘 됐기를 항상 응원한다냥. 하지만 과로는 빡칠 때 거여움이 극대화되는 관계로 오늘도 반피슬라임 사일런스와 개인기 결론 위쳐 소주 성낙법 그냥 디 등 항상 괄로의 불행과 샷건, 설의기 게임을 기대하는 건 이해해달라냥. 과로좋아과로의 쥐겜, 아 쥐겜, 뮤사슬더 슬 탐방, 기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너무 재밌는데, 하이라이트 편집이나 일화라도 공개로 돌려서 모두가 볼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 이게 좀 별거 아닐 거 같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매일 방송하는 거 이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편집 편집 노예 구함. 편집 노예가 필요하다. 아무튼. 힘들어서 못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하이라이트 편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 그래도 요즘에 저거 스펠렁키2 데드신 편집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에 많은 시간을 쓸수 없기 때문에 편집 퀄리티는 별로 기대할 게못못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유튜브에 뭐 올린다 생각하고, 그거를 좀 올리려고 해요. 스펠런키트 대드신 모음집. 이 올라갈 겁니다. 내용 죽는 거, 죽는 거만 계속 나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컴은 안 하시나요? 감나비 으아 똥겜 만겜, 쏘리 게임 아 안해 네, 안해 아, 네, 너무 기대되요 라고 하셨는데 엑스컴은 제가 하긴 했는데 어 녹화를 안 했어요. 음. 기메라스쿼드 세이브 날라가서 하기 싫어요. 엑스컴 2는 저거 조선전쟁 없이 클리어했었고. 기메라 스쿼드는 하다가 세이브 파일 날라가서 접었어요. 음. 바탕화면에 엑스컴도 박제돼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다 읽었네요.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 생각했었는데, 30분이라고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하긴 했었지. 아무튼 빨리 끝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지금 거의 한 35분 정도 러닝 타임이 됐습니다. 사실 길어도 돼. 근데, 아무튼,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은 어떠셨는지. <laughs> 그렇게 사연에 있어서, 물론, 재밌는 사연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냥 스몰 토크 하는 느낌으로, 가벼운 얘기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적혀 있듯이 다음 주제를 보시고 사연을 보내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언제 한다 이런 게 사연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다음 라디오 때저 사연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제는 추천하고 싶은 게임 또는 컨텐츠.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제를 왜 정해놨냐. 아, 여러분들이 주제가 없으면 뭐지, 무슨 말하지 싶어가지고 안 보낼까봐. 그냥 원하시는 거 보내주세요. 음, 자유주제로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아무거나 하면은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주제를 적은 거고요.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저거, 그니까, 아직 라디오를 언제 한다, 이게 공지가 안돼 있거든요. 왜안돼 있냐면은, 사연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연이 안와 그러면은 세 번을 못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그러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는 거의 한7 시쯤에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시간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얼리 액세스 베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세요. 언제 라디오를 진행하는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죠. 사연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어떠셨는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연 보내는 곳이 혹시 더 편하신 곳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음. 디스코드 방송을 하나 파서 그쪽으로 받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곳은 어디지? 카카오톡 같은 걸 해야 나요세계더 비밀글. 트게더 비밀글로 쓰시, 써주셔도 되고요. 트게더는 이제 비공개로 되니까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요즘에는 잘안 쓰니까 업무,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메일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보내주세요. 음 본인 보, 본인이 어디가 편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든 저한테 전달이 되면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그러면 이제 다음 라디오 때 자유주제 그리고 혹은 추천하고 싶은 게임 또는 컨텐츠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이런 게임이요. 왜이 게임이 좋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라디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다음, 다음 라디오 때도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